예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오늘의 여행지, 바로 강원도 영월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영월에 친한 동생과 당일치기로 여행을 왔습니다. 강원도 영월 경치 10경 중에 세 곳을 가려고 합니다. 어디냐면 바로 여기 선돌하고 한반도지형하고 이 고시굴 이렇게 세 곳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 한반도지형에 도착하시면은 앞에 주차장이 있고 바로 이렇게 주차장 맞은편에 한반도지형 탐방로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방금 이정표에서 340m 남았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날씨도 되게 좋고 오늘 미세먼지가 나쁘다 그랬는데 저 강원도는 굉장히 하늘이 맑네요. 계속 걸어가 볼게요.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앞에 보면 지금 바로 오른쪽에 한반도 지형 전망대가 있다고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와, 지금 여기가 약간 산 정상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듯한 곳이거든요. 제 앞에 한반도 지형 전망대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 강을 끼고 있고 이렇게 한반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 이쪽에 한반도 지도도 있고 이 한반도 지도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진짜 똑같이 닮았죠. 와, 진짜 이쁘다. 진짜 똑같지 않아요? 맞아. 딱 한반도 똑같은데 딱 보면은 이게 동거서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더 똑같은 것 같아. 근데 독도는 어디 있어요? 독도 저기 있네. 저기 어디? 우리들 마음속에 있잖아. 저기 아래쪽에 뗏목이 지나가거든요. 저 뗏목을 타고도 저 가까이서 한반도 지형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왜 한반도 모양이 되었는지도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쪽 물이 흐르면서 이쪽 바깥쪽과 이쪽 바깥쪽으로 계속 물이 흐르니까 그 점점 깎여가지고 이렇게 지금의 한반도 모양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한반도 지형 경치 구경을 마치고 다음 경치 구경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일이거든요. 평일 목요일인데 와, 역시 유명한 곳이라 그런지 평일 목요일에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다시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처음 보는데 한반도 지형 정말 신기하네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보면은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뻤어요? 네, 정말 예뻤어요. 최고.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거든요. 한반도 지형. 자, 다음은 선돌. 선돌. 얼마나 걸리지? 12cm? 가자. 짠! 선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선돌입니다. 지금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선돌을 가려면 또 좀 걸어서 내려가야 되네요. 한번 또 열심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여기는 되게 금방이네요. 한 10m 조금 넘게 걸어가면은 바로 선돌을 볼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지금 도착을 했거든요. 짠! 선돌. 여기는 선돌입니다.
원래 저 돌이 두 개가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커다란 바위였는데 저 가운데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 갈라진 모양을 나타내게 됐다고 합니다. 선도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면 한 가지씩 꼭 이루어진다는 설화가 전하여 오고 있다. 와, 여기 선돌도 정말 예쁘네요. 이 갈라진 틈 사이로 보이는 세상이 또 새롭습니다. 아래 흐르는 강도 굉장히 예쁘고 멋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치인 고시동굴을 가기 전에 먼저 맛집을 가려고 합니다. 맛집이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 바로 가볼게요. 근데 소원 뭐 빌었어요? 소원? 네. 소원은 말하면 안 되지. 비밀이지. 그렇긴 해.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서 소원 빌면 아들 낳게 해준다고. 아들? 그런 바위라고. 엥? 짠! 식사를 하러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맛집은 바로 영월 서부시장입니다. 강원도 영월이 메밀전병하고 울챙이 국수가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점심 겸 저녁으로 먹을 곳은 바로 울챙이 국수와 메밀전병입니다. 지금 역시 느낌 따라서 맛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되게 유명한 데가 있는데 이 영월 서부시장에서 유명한 데가 일미 닭강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일미 닭강정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여기 보면은 6시내 고향, 서민갑부, 생생정보통 생방송 오늘 저녁 3대 천왕까지 엄청 많이 방송에 출연도 했습니다. 일미 통닭집은 점심을 먹고 포장을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또 찾았다. 찾았습니다. 오늘 점심 겸 저녁으로 선택한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저는 메뉴를 골랐습니다. 저희 메밀전병 두 개랑 울챙이 국수 두 개 할게요. 아니면 메밀전병 하나, 메밀국수 하나 먹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1인분, 1인분 이렇게 나가요. 네. 저희는 메밀전병 하나, 그다음 메밀 부침 하나, 그 다음에 울챙이 국수 두 개 이렇게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울챙이 국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울챙이 국수인 이유가 면발이 하나로 이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면발이 울챙이처럼 딱딱 끊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울챙이 국수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저는 따뜻한 국수를 생각했는데 따뜻하지 않네요. 굉장히 시원하고 차가운 국수입니다. 김치의 식감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잘라진 울챙이면 처음 먹어보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메밀부침과 메밀전병입니다. 메밀부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밀하고 커다란 배추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메밀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안에 커다랗게 들어있는 배추도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메밀하고 배추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다음은 메밀전병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은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메밀전병 메밀은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그 다음에 안에 김치 속이 김치만두 같아요. 굉장히 배합이 잘 되어 있고 맛있어요. 짠, 다 먹었습니다. 이제 계산을 하고 아까 그 일미 닭강정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울챙이 국수와 메밀전병, 메밀부침을 먹고 나왔습니다. 맛있었어요. 이게 딱 되게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딱 먹었을 때 약간 슴슴하기도 하고 이게 자극적이지 않은데 이게 먹다 보니까
감칠맛이 있어요. 이 음식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되게 막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진 제게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맛? 나쁘지 않았습니다. 맛있었어요. 백년 가게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 닭강정 소짜 하나 주문하려고요. 여기 되게 서명도 되게 많이 돼 있어요. 맛집 인정.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불미 닭강정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게 앞에 제비집이 있어요. 매년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제비집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 위에 여기 제비집. 저 제비집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요. 신기하네요. 오, 여기 뒤에도 있네요. 이렇게 양쪽으로 있습니다.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깐만. 짠, 맛있게 생겼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닭강정은 순살이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튀김옷이 딱딱하지도 않고 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양념이 옛날 통닭집에서 먹는 그런 양념인데 조금 더 세련됐어요. 살짝 진짜 매콤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와, 이거 자꾸 먹게 됩니다. 맛있습니다. 맛있다 이거. 맛있지?